북방 계신데 실례지만 남방계 여인과 살고 계신가요? 그렇죠. 유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예. 이성으로서 매력을 덜 느끼게 됩니다. 또 너무 멀면 이질감이 있어서 또 맞아요. 친근감이 부족하니까 예. 성사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나하고 다른데 약간 먼. 예.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간형인데 약간 남방계. 그런 형이 이제 제 관심을 더 끌 수 있었겠죠. 그렇죠. 예. 우리 전준희 아나운서 아까 남방계라 그랬는데 섬세한 남자 좋다 그랬잖아요. 네. 김기만 아나운서가 남방계 대표 주자인데 괜찮아요? 어떻게? 아니 그냥 다정한 남자는 좋은데 막상 떠올리니까 이렇게 딱히 네. 끌리는 안 돼요. 진짜 아, 소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.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끌리는 거예요. 그럼 부부관계에서도 사실 남편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예. 거잖아요. 그래야 그런 부부죠. 것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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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얼굴로 따질 수 있을까요? 예. 그러니까 대개 이제 북방계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생각합니다. 작은 잔 생각을 좀 덜하게 되죠. 남방계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사고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죠. 예. 섬세성을 가지고 있고. 그래서 힘과 섬세성, 큰 것과 작은 것,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게 훌륭한 게 되는 건데 예,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서로 예, 상호 보완을 해서 예, 서로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그걸 약점으로 보고 단점으로 보고 서로 공격하면 자꾸 유전자가 먼 것처럼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. 아니, 근데 오늘 남방계, 북방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좀 이게 이런 게 좀 내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? 제가 못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위안이 되지 않아요? 네, 위안이 돼요. 예. 근데 위안으로만 삼지 말고 네. 그걸 이제 노력을 하셔서 보완을 네, 하면은 더 자기 개발이 되겠죠. 네, 그렇죠. 비겁한 변명입니다. KBS